안녕하세요. 3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8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2월 29일, 2월 마지막 날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2월 6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경자년 무인월 이민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이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임수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라고 하는 일간이고요. 그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에 해당이 되죠. 사주가 8글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다음으로 월령이 가장 그 다음으로 중요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양수에 해당이 되죠.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목화 토금 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했을 때는 물의 기운, 즉 수의 기운을 타고 났다라고 해서 양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수인 임수, 대체적으로 대해수다라고 보게 되고요. 대수 바다라든가 강호수와 같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임수의 특징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수다, 바다다, 내지는 강호수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고요. 뭐 임수가 꼭 대수라고 보고 바다로만 이렇게 비유할 건 아닙니다. 강이 있고 강 옆에 작은 도랑이 있게 되면 뭐야? 큰 강이 약 임수가 되는 것이고 작은 뭐 그것은 개수가 되겠죠. 쉬운 말로 한강이 있고 한강에 대한 지류가 있어요. 안양천은 지류가 되는 거고 본원인 한강은 뭐큰더 지류보다는 더강 크겠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한강은 임수가 되는 것이고 지천이 뭐야 안양천 같은 경우는 되게 계수로 보게 되는데 그걸 그렇게 비유하게 되면 큰 차이가 없게 이렇게 느껴지죠. 그냥 큰 것은 양이고 작은 것은 음이다. 그래서 더 나눠지는 그런 특징적인 것만 보이게 돼서 대체적으로 이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수로 보는 것이고요. 음수인 내일 공부하게 될 계수라고 하는 것은 대수에 비해서 우로수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로수인 계수하고 대수인 임수하고 차이는 뭐냐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충분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일 공부하게 될 우로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청진함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 차이 때문에 양수와 음수를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충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큰물 같은 것이 한번 화가 나가지고 움직이게 되면은 크게 요동치거나 쓰나미가 일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충분한다는 성질이고 내일 공부하게 될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맑고 깨끗한 청진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에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성질을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무토라고 하는 관성을 쓰게 되겠고요. 청진함을 좋아하는 계수, 이거는 이제 계수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계수라고는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무토, 기토라고 하는 관성을 쓰지 않고 오히려 갑목이라든가 토가 왕하게 되면 갑목이라든가 아니면 뭐 병화라든가 아니면 뭐야 금 같은 것을 취용을 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조후를 좀 중요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수하면 여러분들 항상 생각할 때 생각할 것이 충분한 성질이 있다. 이것만 생각하셔도 임수에 대한 특징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계수의 특징 하나 뭐 청진하다라고 하는 건 이것만 알고 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반 아니고 임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7살 무토를 쓰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고 또 7살 임수를 써야지만 무토 임수라고 하는 것은 귀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단 음수인 계수 내일 공부하게 될 계수라고 하는 것은 토를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일간에 태어난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인월이라고 하는 것이고, 인월은 초춘이라고 합니다. 쉬운 말로 봄에 해당되는 그런 계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인묘진월이라고 하죠. 아니야, 크게는 인묘월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인묘월은 목왕절이다라고 하고요. 다음으로 사오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오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왕절이라고 그래요. 화가 왕한 계절이라고 해서 화왕절, 즉 여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신유월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금왕절에 해당이 되면서 이때는 가을에 해당이 되죠. 가을. 이건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건데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 축월까지는 넣지 맙시다. 왜냐하면 이건 다시 해자월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해당이 되면서 수왕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진술축미를 다 빼놨는데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해당이 돼요. 늦봄.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해당이 되는데 늦가을
추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인데 늦겨울, 그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지만 늦여름에 해당이 되지만, 자, 이걸 갖다가 뭐 황절, 금황절, 수황절 내지는 모황절에 끼기가 좀 어려운 게 진술축 미월은 토황절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임묘진 사오미 해자축 신유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진술축 미월은 저는 이제 약간 좀 사계월이라고 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환절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환절기. 사계월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환절기에 해당 계절이 바뀌는 그런 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또 이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오행이 왕한 것이 아니라 이제 토가 왕한 계절이라고 해서 이거는 살짝 빼놓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뭘 설명 드리려고 하냐면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모광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 드리려고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왕한 계절이고요.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생하죠? 목생화하기 때문에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화도 같이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화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토도 왕해진다라고 하는 개념도 성립이 되겠지만 화가 왕해지게 되면 화는 금을 하죠. 화극금.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금은 약하다. 금은 뭐예요? 약한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수가 많아질수록, 아, 저 목이 왕해질수록 목은 뭐예요? 수생목하게 되죠. 수생목. 그래서 이 목이 많아지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수의 기운은 목에 의해서 많이 설기 기운이 많이 뺏기게 되죠. 그죠? 수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식과 같은 것인데, 내 자식, 나의 아이가 크면 클수록 많이 먹고 활동이 많아질수록 뭐예요?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애기들 간식비도 많이 들어가는 거 똑같죠. 그래서 수의 입장에서 목이라고 하는 것이 자식과 같은데 자식이 왕할수록 수는 어떻게 돼요? 많이 기운이 많이 뺏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왕하고 화도 왕하지만 금은 약하고 수도 약하다. 수도 약한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한 번에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행의 왕쇠를 논하는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되는데, 자, 인월은 뭐예요? 목 자체가, 목은 여기가 임관지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가장 왕하고요. 화토는 여기가 장생처에 해당이 돼서 왕하죠. 다음으로 수는 여기가 병지에 해당이 돼요. 병지. 그래서 수는 매우 쇠잔, 쇠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금은 여기가 절지에 해당이 되죠. 가장 약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월지를 볼 때는 이 포태법을 통해서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한지를 구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일간과 월령을 놓고 봤을 때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인월에 태어났을 때 약하죠. 병지에 태어났기 때문에 약한 반면에 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인월 자체에 등령했잖아요. 임관지라고 하는 것은 등령, 월령을 얻었기 때문에 이목 자체는 왕합니다. 임수 입장에서 그 임목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임수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설기 태과한 그런 명식 내지는 설기 과다한 그런 명식이 됩니다. 설기가 과다하다라고 그것은 뭐냐면 설자는 빠져나가는 그뭐 우리 가스가 샌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기운이 빠져나갈 때이 설자를 쓰게 되는데 기가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설기 된다라고 하는 것이 태과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많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그런 얘기를 하죠. 꽃감 빼먹듯이 모아놓은 돈 이렇게 빼먹었다고 돈을 모아놓긴 모아놓는데 들어오는 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거는 낭비가 심한 거잖아요. 그와 같이 기가 너무 빨리 빠져나가서 많이 빠져나가는 것을 설기태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말로 설기과다라고 하는 이런 명칭을 쓰게 된다. 그래서 임수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기가 너무 약해지기 때문에 약한 기를 갖다가 많이 보충을 해줘야 되죠. 들어오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나가는 게 많다라고 하면 나가는 것을 절제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들어오는 것을 또 많게 들어오게 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요, 예를 들면. 근데 씀씀이가 200을 써요. 그러면 매달 예를 들어서 100만 원만큼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씀씀이를 200 나가는 것을 150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100이었는데 150을 더 늘려서 150으로 늘리면 어떻게 돼요? 동등한 그런 것이 되고
쓰임을 이를 더 줄이고 들어오는 곳을 더 올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적자를 모면하고 흑자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수가 너무 설기가 과다하게 되니까 임수 자체를 도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뭐예요? 설기되는 것을 그만큼 만회할 수가 있겠죠. 이때 임수를 도와주는 것은 뭐예요? 같은 수가 있다라고 하면 임수를 갖다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인성이라고 하는 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 금은 뭐예요? 금생수 해가지고 금생수 하게 되면은 약한 임수의 기운을 북돋아 줄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설기태가 설기 과다한 명조이기 때문에 같은 비견인 수라든가 그다음 인성인 금이 있어서 일간 자체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주 그 임수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식상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같은 비견 겁재인 수보다는 인성인 금이 있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생수에서 수도 생해주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극목해서 목을 또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인풋 들어오는 기운을 좀더 많게 하면서 또 하나 장치는 뭐예요? 나가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거죠. 즉 금이 있게 되면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해주는 역할, 또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억제시켜 켜주는 역할도 동시에 할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만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금, 인성이 있는 것이 더 좋은 국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리를 하면 임수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인성인 금이 있는 것이 좋고 더하여 수가 하나 더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금상 처마인 사주 국세가 될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은 임수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봤을 때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건 양수죠. 말씀드렸지만 또 월령인 인목인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원래는 수가 목을 생한다. 수생목한다라고 하죠. 수생목. 그래서 이 일간이 수인 것이고요.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 내지는 상관인데 임수 입장에서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식신격이다라고 놓고 보시면 된다. 만약에 인중에 있는 지장간이 예를 들어서 병화가 투출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별격, 격이 좀 약간 달라지는데 이거는 뭐냐면 임수가 인중에 있는 병화 가지고 용급아 격을 잡습니다. 이거는 편재 격이 되면서 이거는 뭐예요? 식신이 재성을 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식신생재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수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게 되면 그냥 단순히 설기태과 설기 과다한 그런 사주 명식이 돼야 설기태과 설기 과다한 그런 명식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일간 자체가 뿌리가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식신도 감당할 수 없겠고 이 좋은 편재 재성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는 비견 겁재 수 내지는 인성인 금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 일지의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임수가 인월에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도 설기태가 설기 과다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일지에서 자체도 임목 자체가 있다라고 하면 설기되는 것이 더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임수가 월령 인월에 태어났을 때 약한 일간이 자식을 둘셋 정도 한둘 정도 낳았다고 하면은 일지의 인목이 다시 하나 있으면은 뭐예요? 둘셋의 자식보다 또 둘셋이 더 많아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 아이를 한두 명 키우는 거하고 아이를 네다섯 명 키우는 거하고는 한명 늘어날 때 라면 하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둘이서 라면 두 개를 먹는다고 하면 셋이서 라면을 먹을 때는 세 개를 먹는 것이 아니라 네 개, 다섯 개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애들이 많을수록 식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더 많이 하죠. 왜냐하면 경쟁심이 더 생기기 때문에 서로 많이 먹으려고 하는. 근데 혼자 있으면 라면 하나에다 밥 조금만 말면 되는데 둘이 있을 때는 라면 세 개에다 밥 말아 먹습니다. 그죠? 그런 거가 똑같아요. 그래서 임수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 이게 설기가 과다한 중에 다시 임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설기가 더 과다하다라고 하면 뭐예요? 임수의 기운은 그만큼 더 많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것. 이 중요한 것인데 오늘 이 사주는 무토가 월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더 두드러진 특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임수가 인월에 태어나서 설기태가 설기 과다한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인데 임수 자체가 왕했을 때는 왕 임수가 왕했을
때는 뭐예요? 이거는 7살 무토로서 제방함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죠? 제방함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일간 자체가 설기가 너무 많아서 일간 자체가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무토를 보게 되면은 기진맥진한 임수를 갖다가 무토가 더 파극하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제방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임수를 갖다가 토후매금이 아니라 이거는 임수를 매몰시켜 버리는 그러한 것에 해당해. 물이 있는데 거기다 덤프트럭으로 흙을 더 쌓아 버리는 거하고 똑같으면은 물이 많을 땐 제방이지만은 물이 없을 때는 오히려 물을 갖다가 아예 없애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제방과 매몰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약한 임수를 시급한 것, 이 약한 임수를 빨리 도와주는 글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연지에 보면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자수를 보게 되면 임수가 양인인 자수를 보고 이 자수는 그냥 자수가 아니라 양인에 해당이 되는 글자에 해당이 돼서 임수가 여기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연주에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생일 수 있는 그러한 글자에 해당이 된다. 또 경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토의 기운을 토생금, 금생수 해가지고 금생수 해서 이게 칠살의 기운을 또뭐그뺄수 있는 그런 장치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수도 중요하지만 경금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단한 가지 흠 있다라고 하면 이 경금이 지지로 생지는 빼더라도 지지로 3주까지 자수 임목이니까 이 경금 자체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흠에 해당이 됩니다. 용신은 물론 이 자수 경금이 용신이 되는 것이고요. 이 경금이 살아나야지만 이 무토가 임수를 제하는 것, 그다음에 뭐야 목이 수의 기운을 설기하는 것도 막아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무토 자체도 모강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있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임수 자체가 더 약하다라고 하면 아무리 약한 무토라 하더라도 임수를 탁하게 만들거나 매몰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은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무토, 화토가 살아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고요. 금수가 살아나야지만 이 사주는 중화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 자, 경자시가 됐을 때는 자 임수가 인월에 태어나서 약하다고 했죠. 설기가 많이 강하다. 일지에도 임목이 있기 때문에 임수의 기운이 많이 설기되는 중에 무토가 임수까지 파극하는 상황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연지에 자수가 있고 경금이 있어서 무토를 통관시켜주고 자수는 임수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자수에 경금이 있기 때문에 뭐 임수의 뿌리가 되어줄 수가 있겠고 경금 자체는 뿌리가 없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임수를 생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질문에 대한 어떤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걸 말씀드렸죠. 경자년에 경자일이면 어떻냐라고 했는데 아무 상관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경자년에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 될 바는 아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뭐꼭뭐 같은 것이 있어서 나쁘다라기보다는 사주 원국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대운과 세운의 차이가 세운의 어떤 관계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좋고 나쁜 것이 있는 것이지 뭐 같은 것이 두 개가 있다고 해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신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금이 있어서 임수를 갖다가 생겨주는 건 좋지만 지지에 축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축토가 없었다라고 하면 무토 자체가 뭐예요? 지지로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임수를 파하는 힘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축토가 있다. 라고 하면 이 무토가 축에 뿌리를 둘수 있겠죠. 물론 신금도 여기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경금도 뿌리를 둘수 있으나 물론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뿌리를 둘 수, 통근할 수 있는 힘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근데 뭐냐면 경금만 통근하는 것이 아니라 무토도 당연히 축에 뿌리를 둔다라고 하면 금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도 있지만은 무토가 임수를 파극하는 것이 좀더어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경우에는 물론 임수가 연지에 뿌리를 둬서 아주 극약한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반드시 경금으로서 토의 기운을 설기해서 이건 칠살을 화해서 나를 생해 주는 거니까 생하는 그러한 국세가 되어야지만 임수가 존립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무토
영토도 용토가 생기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 신금도 없고 경금도 없을 때는 무토가 나쁘지만은 이렇게 인성이 있을 때는 인성으로서 이 뭐에 무토를 좋은 쪽으로 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무토도 용토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금도 용토가 생깁니다. 이 경금 인성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는 칠살인 것이니까 공직 같은 데서 칠살에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신경 자체는 예민하다 하더라도 인내심이라든가 어떤 뚝심 같은 거 어려운 상황을 갖다가 지금 좋은 쪽으로 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굉장히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그죠? 지금 코로나가 발병해가지고 전국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칠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횡행하는 거예요.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과 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칠살 코로나 19라고 하면 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칠살을 화해서 사람들을, 백성들을 살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의술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칠살을 갖다가 화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칠살 자체를 뭐꼭 질병으로만 보지 않고요. 그 삶에 대한 어떤 어려움, 역경이라고 하면 뭐 상담사 같은 것도 할수 있겠고, 저 같은 역술로서 사람들을 구제해 줄수 있는, 좀 사람들을 좋은 쪽으로 인도해 줄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근데 종교 역술인들이 그게 좋은 직업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민시가 됐을 때는 임수 자체가 천간으로 투출되는 것은 약한 일간을 임수가 도와준다라고 볼수 있지만, 자, 벌써 임목이 세 개라고 하면 임수에 대한 설계가 너무 과다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무리 무토가 약하다 하더라도 인중에 있는 병화가 세 개라고 하면 이 무토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글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금 자체가 목을 제해주면서 토를 화하고 일간을 생겨주는 세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인성 자체가 뿌리가 없죠. 임수 입장에서 어머니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어머니가 매우 약하죠. 연주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조상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조상으로부터 어떤 내려오는 공력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어떤 사람들 금묘화실 이론으로 놓고 보게 되면 초년 운세는 조금 좋은 것 같은데 중년 이후로 말년까지 운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금묘화실 이론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말이 안 되는 이론이고요. 이 사주는 어떻게 됩니까? 금수운으로 가면 좋은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운세 자체가 좋지 않고 이 사주는 말년운이 좋은 거죠. 근데 금묘화실 이론으로 따지게 되면 초년은 좋은데 중반 이후로 다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자, 이 금묘화실 이론으로 하고 대운하고 비교해 봤을 때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남자는 초년, 중년이 좀안 좋다라고 하면 말년이 좋은 쪽으로 가는 거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초년 자체가 정축운은 좀 좋진 않아요. 그죠? 자축합토에 하게 되면 토가 왕이지니까 금묘화실 이론하고 대운의 흐름하고 완전히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우리 금묘화실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만 여겨두시고요. 이거를 갖다가 절대적인 사주를 보는 그런 간법으로서 놓고 보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을사병호 정미 다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무신시 같은 경우 볼게요. 무신시. 자,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무토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수가 자의 뿌리를 두고 신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 신금에 경금이 이렇게 뿌리를 둘 수가 있죠. 근데 이 무신시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임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지와 시지로 인신 상충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물론 이제 상충 돼 가지고 목을 좀 약간 절제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야? 신금이 깨지는 것이 이 사주로 가장 큰 데미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무토가 다시 투출하게 되면 뭐예요? 임수 자체를 더 극해하기 때문에 이 신금 보는 것이 좋았는데 일지에 있는 임목하고 상충이 되다 보니까 결국 국세는 좋지 않은 쪽으로 흐르는 거고요. 어떤 분들 이렇게 또 신자가 합불해 가지고 인신상충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절대 이거는 신자가 앞에서 인신상충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인신상충돼서 임목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신금도 같이 깨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선생님, 이 원래 금이 목을 극하잖아요. 금
극목하게 되면 목이 깨지고 금은 깨지지 않지 않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도끼 한 자루 가지고 나무를 갖다 뱁니다. 나무를 몇개 정도 뵐수 있을까요? 자, 하나 잘 베고 두개 뱄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도끼 날이 무뎌지게 되고요. 계속 베다 보면은 도끼가 같이 날이 무뎌지다 무뎌지다 보면 도끼가 이제 그때는 망치가 돼 버린다. 망치. 그러면 다시 그 도끼를 갖다가 또어뭐 불로 달구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또 도끼날을 또 예리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금이 목을 극한다 하더라도, 그죠? 물론 강도가 금이 더 세니까 어느 정도 목이 절제가 되겠지만은 그것이 목이 너무 많다고 보면 금도 같이 조금씩 조금씩 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목만 상한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금도 같이 상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다른 데서 잘안 가르쳐 주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생시에 안 묵은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시사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볼 예시 사주는 갑진년 병인 월 이민 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같은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임수, 태어난 월이 월령 인월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사주는 금방까지 공부했던 2020년 2월 29일 토요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뭐 일단 생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어지는데 생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사주도 좋아질 수도 있겠고 나빠질 수도 있겠으며 이 명식도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일단 좀 개연성 있게, 융통성 있게 바라보는 자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일단 일간이라는 것을 또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 강의를 먼저 들었던 분들은 복습하시는 거고요. 아니면 요 강의, 요것만 별도로 들으시는 분들은 또한번 강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사주로 볼 때는 일간을 먼저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령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에 해당이 되는 글자, 양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에 비유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다, 강호수 같은 큰 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임수의 특징, 충분하는 충분지성을 가진다. 즉, 여러분들 비가 갑자기 게릴라성 호우가 오게 되면은 물난리가 납니다. 그와 같이 물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것이 치수 작업, 관계수로가 잘 정비되어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도 배수 펌프라든가 이런 것이 잘안 되게 되면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으면 물이 고이게 되고 그 물은 다 침수가 되기 때문에 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크게 물난리가 나서 재물 손실을 크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좀 뭐라 그럴까? 충분하는 그런 좀 요동친다라고 할까?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왕했을 때 강조합니다. 임수가 왕했을 때는 반드시 무토라고 하는 것으로서 제방해 주어야지만 임수의 충분한 성질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임수가 왕했을 때는 반드시 무토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임수가 약했을 때는 이때는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보다는 인성이라든가 비견, 겁재로서 약한 임수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주도 마찬가지로 임수가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이 명식도 임수가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는데 이거는 일간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이때는 목왕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어떻게 돼요? 수라고 하는 것은 약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목왕수 약한 그런 계절에 태어난 겁니다. 목은 왕한데 수는 약하다. 즉, 식상인 목은 왕한데 일간인 수는 약한 그런 계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임수 자체가 왕했을 때는 충분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무토를 써야 되지만은 임수가 약할 때는 오히려 인성 비겁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요 명식 같은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약한데 무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토가 병이 된다라고 했고 요 무토가 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임수가 같은 수라든가
금이 있어서 얘를 도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무토를 감당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런 글자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 임수는 어떻게 돼요? 좋지 않은 그런 사주 국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생시에서라도 또 금이라든가 수가 있어서 얘를 도와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같이 비교할 명식 한번 보면은 임수가 인월에 태어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격은 식신 격이 되게 되는데 똑같이 일지에서도 임목을 보게 되니까 목이 너무 많아지게 되고요.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무토는 투출되지 않았지만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설기가 너무 태과한 사주가 되는 거고 수목 진 상관 격이라고 봐도 크게 문제될 반은 뭐 선생님 이게 식신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목이 많게 되면 식신이라고 따지 말고 이 임목 전체를 그냥 상관으로 봐서 수목 진상관 격이다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진짜가 붙으면 뭐라 그랬어요? 상관이 너무 왕해서 일간이 너무 약해진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수가 있는 것보다는 반드시 금이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금을 본다라고 하면은 상관 패인격이 되기 때문에 이 금이 있게 되면 목을 절제시켜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임수를 생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금을 보는 것이 좋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연지에 자수가 있고 경금이 있어서 임수 자체가 의지할 곳이 있었지만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인월에 진을 보게 되고 간목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아무리 임수가 진중의 개수 수 진은 수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진의 통근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거는 진토가 있다 하더라도 목이 왕해 되면 이거는 거의 다 싸잡아서 목으로 보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면 임수 자체가 거의 뿌리 들 곳이 없는 중에 병화까지 있으면 물론 식신 생재는 된다 하더라도 이 약한 일간이 목도 감당할 수 없겠고 재성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생시에서라도 임수를 도와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사주가 되냐면 잔질지인이 되거나 아니면 뭐예요? 거린의 사지도 자칫하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간이 너무 약하고 설기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애가 사람이 뭐예요? 입을 이렇게 벌리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관상을 볼때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들이 기가 좀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도 약하게 되고 체력이 약하게 되면 정신세계도 많이 약하게 되고 정신세계가 약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업무를 추진할 때 지구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어떤 하나를 할때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러한 것이 많이 약하게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설기태가 됐을 때는 반드시 인성 내지는 하다못해 비견겁재라도 있어서 얘를 도와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임수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것도 생신을 몇 개만 한번 더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임수가 자해 통굴을 하게 되겠고요. 경금은 임수를 생해주게 됩니다. 똑같이. 근데 자수의 간신히 통과하는 그런 국세에다가 경금이 좀 뿌리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경금이 이것도 뿌리가 약한 것이 흠이 된다라고 하면 대운 자체는 어떻게 돼?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신축시가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임수 자체가 축에 뿌리는 줄을 둘 수는 있지만 매우 약하고 목이 이렇게 왕한 중에 신금 가지고 경금이면 모를까 신금 가지고는 목을 제할 수는 없겠고 임수를 생해주는 역할은 할수 있다 하더라도 작은 금이 임수를 생해는 공력은 매우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민씨 같은 경우에도 임수가 투출을 했지만 이것도 맞아요. 전체적으로 이거는 목이 왕하다라고 봤을 때는 이 임수가 내 형제 자매에 해당이 된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매우 부족한 것이고요. 계묘씨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갑진씨도 마찬가지고 임수 자체가 매우 약하죠. 자, 을사병호 정미 다 좋지 못한 생시가 될 거고요. 자, 만약에 신해시 정도면 좀 괜찮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신해시 그러면 좀 임수가 해 뿌리를 두고 신금도 뭐 생조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뭐예요? 또 인해 한목하죠. 인해 한목하게 되면 수가 있다 하더라도 또 어차피 이거는 목을 생해주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수목 진상 관격에 인성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 생해주지만 목도 절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견급제인 수보다는 인성이 금이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건데 뭐이금 자체도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뿌리가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진이 금을 생각하기는 매우 거리가 멀고요. 그래서 신의 씨도 그렇게 썩 좋은 생신 아닌데 자 아까도 제가 요 생시를 말씀을 드렸어요. 무신시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생시도 무신시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무신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사주 같은 경우에도 연지에 진중견수의 뿌리를 두려고 했는데 목이 너무 강하게 되면 뿌리 두기가 매우 어렵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생시에서 신금을 받기 때문에 임수가 신의 뿌리를 두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의 뿌리를 두려고 했는데 이것도 인신상충이 되죠. 일지 시지로 인신상충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신상충이 되는데 어떤 것이 더 나쁠까요? 자, 이거는 그래도 연지의 경자가 살아 있어요. 뭐 깨지고 그러진 않고 뭐 살아 있기 때문에 얘하고 충을 하더라도 얘는 살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근거지는 있다는 얘기죠. 살아 있어요. 그 임수가 그래도 뿌리들. 근데 이거는 여기에 통곤 거의 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그나마 생시에서 신금을 받는데 인신상충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극목이 되면 목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얘도 깨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얘를 생해주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뿌리둘 곳이 전무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봤을 때이 사주 역시 어떻게 됩니까? 목화운으로 가기보다는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이 사주가 살 수가 있는 것인데 초년부터 좀안 좋은 대운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좀 어려운 삶을 살았던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또 어려울 때 이렇게 결혼 적령기가 대체적으로 20대에서 30대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결혼을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내가 환경이 어려울 때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어려울 때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배우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아무 말 없이 집을 떠나서 연락 두절을 돼서 그냥 뭐 이혼 또된 것도 아니고 안된 것도 아니고 서로 그냥 연락 않고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의지할 때라고는 여기밖에 없는데 자, 일지 있는 것하고 또 충이 되다 보니까 가정도 좀 불안하게 되고요. 그죠? 일지 자체도 임수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배우자 덕이 있는 그런 사주로 볼수 없다라고 볼수 있겠고 어차피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해 주기 때문에 그죠? 일간을 도와주는 글자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사주 자체가 매우 편고한 사주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또 그렇다 보니까 또 배우자 덕이라고 하는 것이 좀 별무하다 그러죠. 별무. 별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별무하다라고 해 별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사주 자체가 매우 편고한 사주라고 볼수 있는데 그래도 요 사주의 요 명식에 비해서 요 명식은 그래도 연지의 경자에 뿌리는 될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요 사주가 더 낫지 않을까? 요 무신시 같은 무신시라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